워크북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 워크북 조금 남았죠. 워크북 15쪽입니다.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 사용법은 총 몇 가지? 세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 엄마야? 왜 안 켜졌어? 리모컨이 배터리가 됐나? 일시 정지. 이어서 설명하면 1번, 2번, 3번, 3번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I love me 하면 되겠죠? I love myself.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그래서 Who에 대한 대답이다 하고 뭐라고 쓰면 되겠다? 제기적 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에서 추가적인 내용은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얘가 생략되면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주 중요한 정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엔 뭐 할까? 딴 사람 좀 불러볼까? He를 할까? He himself did it.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그가 직접 그것을 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himself의 또 다른 위치는 himself도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어? himself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는 어떻게 그것을 했었니?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직접 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 열심히 집에서 복습하는구나. How did he do it? 이라고 묻겠죠. 잘 했습니다. did가 빠져나간 자리에 do가 있어야 되는 거. How did he do it? 어떻게 했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또 갈로 하니까 좀 그렇네. 어쨌든 how, 어떻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고 부사는 생략할 수 있고 이런 용법을 보고 강조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위치 이동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혼자서 아 뭐 나 혼자서? 그녀 혼자서 for가 아니지 참 by herself. 그렇습니까? 그녀 혼자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저절로 of itself. 됐습니까? 영어로 다른 말은 automatically. 얘는 alone 이라 했습니다. alone. alone by herself. 그녀 혼자서. 뭐, 나 혼자서 하고 싶으면 뭐, by myself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수거라고 했었습니다. 제기대명사가 사용된 두 단어 이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 뭐, the door opened. the door opened. 뭐,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 중에. the door opened of itself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귀신이 있나 보다.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The door opened automatically.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아니면 수거로 사용된 건지 생각해보라 했습니다. 오케이, 1번 다 같이 시작해볼까요? I wash my car myself. 고요. 됐습니까? 해석은 뭐 누가다 하고 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My sister hurt herself.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보니까 여기 누가다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다같이 We did it ourselves. 우리가 그걸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제공법이고 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치 이동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어이구 반갑죠. 그렇죠. 이게 1이면 2 있고 3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Take care of 무슨 뜻이었어요? 돌보다.
돌봐주다 같은 말은 care for. 또 뭐 look after. 자 이제 네 번째 했습니다. 네 번 남았네요.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시키면 you should take care of yourself 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해석해보면 내가 씻는답니다. 나의 차를 그렇죠. 스스로 닦는다. 난 세차를 직접 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난 세차 직접 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고 강조조 용법이면 추가적으로 할 말이 생략할 수 있다. 있고 그 다음에 I my car 할 수도 있다. 내가 직접 세차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녀석 누가 다 했더니 누가? My sister가 뭐 했다? hurt 했다 이러고 있죠. 그쵸. hurt의 뜻은 전번에 수업 시간에 알려준 적이 있죠. 얘가 희한하게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뜻은 뭐라 했어요? 다치다 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민준. 다치게 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특이하다니까. 하는 것도 헐트고 당하는 것도 헐트라 했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자 비짓의 뜻은 뭐야 얘는 좀 닫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얘는. 너도 닫고 너도 잠깐 닫자. 졸립니까? 어디 갔어? 눈 저리 가고. 자, 홀트. 자, 뭐 얘가 왜 특이한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짓의 뜻은 뭐예요? 방문하다죠. 그렇죠? 그럼 이 뒤에 무엇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넣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비짓은 방문하다라는 뜻만 갖고 있는 거지 방문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진 않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는 거지 당하는 게 아니야 얘는. 근데 얘는 하는 것도 홀트고 당하는 것도 두드려 맞는 것도 두드려 맞는 것도 헐트고 때리는 것도 헐트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뭐 알겠지. 자 어쨌든 그래 뭐 3단 변신은 뭐 그렇죠. 3단 변신은 헐트 아이고 헐트 헐트인데 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건 도대체 몇 번째 녀석일까? 두 번째 녀석이죠. 세 번째 녀석인 리가 없는 이유가 세 번째 녀석인 내가 뭐라 그랬어?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죠. 만약에 이게 세 번째 녀석이라면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뭣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얘를 썼다면 앞에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주는 장치가 누구예요? 비동사죠. 비동사 있습니까 지금? 없죠. 세 번째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인가? 두 번째 녀석인가? 이 헐트는 오케이. 해리 몇 번째 녀석인 것 같아? 이 헐트는 몇 번째 녀석인 것 생각하고 있죠? 몇 번째 녀석인 것 같아 민준? 뭐라고? 첫 번째? 두 번째인 것 같아? 몇 번째 녀석인 것 같아? 두 번째 녀석인 것 같아? 자 볼까요? 마이 여기 누가 다를 묶어보면 누가 다 이렇게 되고 있죠. My sister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She죠. 만약에 얘가 첫 번째 녀석이라면 무슨 시제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현재 시제야 되겠고 yes. 그럼 당연히 여기에 끝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Yes. S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기 S가 없어. S가 없단 말은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단 얘기야? Did가 들어있단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여자 형제가 다치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시제에 다치게 했었단 얘기입니까? 과거 시제에 다치게 했단 말입니다. 오케이. 누구를 다치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Who did your sister hurt? 겠죠. Who did your sister hurt? 너의 시스터는 누구를 다치게 만들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이 행동을 했어. 했는데 그 행동이 누구한테 되돌아오고 있어? 문장에 주어한테 되돌아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후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용법이라서 생략할 수도 없고 위치 이동도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너무 선생님이 예로 든 거죠 이거. We did it. 우리가 했는데 뭘 했어? 그걸 했죠. 어떻게 했어? 직접 스스로 했단 말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you do it? 되겠죠. How did you do it? 너희들 그거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다? 직접 했다? 스스로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무슨 조용법이다? 강도 조용법이고 We ourselves did it 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다. 생략도 가능하겠다. We did it 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의미, 거의 비슷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다 묶어보면 You should take care of죠. 이게 하다시 덩어리니까 물론 얘가 하다시지만 우리가 돌봐야만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돌봐야만 한다. 누구를? 스스로를. 너는 너 스스로를, 그러니까 스스로 네가 할 일 네가 챙겨야 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돌본다는 얘기는 돌봐준다. 뭐 숙제는 했는지,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아픈 데 있으면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Take care of 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슨 용법이고? 제기적 용법이고, 그러므로 생략도 불가능하고 위치 이동도 할 수가 없다. 누구를 돌봐, 제가 누구를 돌봐줘야 되는데요? 누구를 돌봐야 된다? 너 스스로를.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줘. 이거 양념시 사용됐으니까 묻는 말은 Who should I take care of? 겠죠. Who should I take care of? 제가 누구를 돌봐야 되는데요? 넌 니나 잘 챙겨.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They enjoy ourselves on the trip 하고 있네요. 누가 다? They가 enjoy 한다. 즐겁게 해준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들이 즐겁게 해준다. 누구를? 그들 자신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On the trip의 뜻은 뭘까요? 그 여행에서 라는 뜻이겠죠. 그들은 여행가서 즐거운 시간 보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렸죠. They enjoy themselves on the trip. They enjoy themselves. Okay. Enjoy란 단어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 있습니다. 얘는 뭐? 즐기다.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얘 hurt하고는 달라. 즐기다 하고 즐겁게 해주다라 그랬어. 아이고. 즐겁게 하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됐고 그들이 즐겁게 했는데 누구를 즐겁게 했어? 자신을 즐겁게 했습니다. 언제? On the trip. 그들은 여행에서 그들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됐습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들은 뭐 여행가서 즐긴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여행가서 신나는 시간 보낸다. 자, 그러면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들이 즐겁게 해준다.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를 즐겁게 해주는지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용법이고 제기적 용법이고 생략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The little boy가 went 했다. Where? Where? 집으로 by him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석 당연히 되죠. 내가 이미 알려준 게 나왔으니까. 여기 뭐가 보여? By himself 보이죠? 그렇죠? By himself는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라 그랬어? Alone이죠. 이거 제기대명사 사용 방법 중에서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수거죠, 수거. 무슨 뜻이야? By himself, alone. 혼자 이 뜻이죠.
자 어쨌든 by 힘이 안되고 힘셀프 돼야 되는 이유는 the little boy는 안만 길어봤자 힌데 얘가 다시 제기대명사로 등장하려고 그러면 by himself의 형태로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해보니까 그 꼬맹이 남자아이가 갔었다. 어디로? 집으로? 어떻게? 혼자. 꼬맹이 남자애 혼자 집에 갔어요. 어린애라서 혼자 집에 갈 수 있어요. 한 3살짜리 혼자 집에 갔다 뭐 이런 뜻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홈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홈은 집이란 뜻도 있고 집으로 라는 뜻도 있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얘는 스쿨하고는 달라. 스쿨은 뭐 물론 뭐 수업을 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건 나 좀 고등학교 때 배울 거고요. 얘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은 뭐예요? 학교 라는 뜻이죠. 아, 이건 번호 붙일 필요 없겠네 여러분들한테는. 오케이. 학교란 뜻밖에 없어. 그러면 스쿨은 무슨 씨로만 사용된다는 얘기야 이거? 그렇죠. 이건 이름 씨로만 사용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얘는 명사로만 사용된다. 하지만 홈이 집이란 뜻일 때는 무슨 씨지만 이름 씨지만 집으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지?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씨야? 그렇죠. When, where, how, why 기억나십니까? 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얘는 뭐다? 부사, 어찌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to home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go home이라고 하잖아요. 집에 간다라는 표현. go to home. 학교 간다는 항상 go to school인데 왜 집에 가면 집에 간다라는 표현은 go to home이 아니고 왜 go home이냐 라는 질문이 혹시 생기지 않았었나요?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응? 학교 간다, 뭐 자러 가다 뭐였어? go bed야, go to bed야. 어, to를 자꾸 붙이네. 근데 왜 집에 가다는 go to home이 아닐까에 대해서 내가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math it, but it's too difficult 라고 그러겠네요. 이거 해석 좀 어려울걸? 오케이,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It's too difficult 할 때 1번. 1번이다. 인칭대명사다. 그럼 뭐 대신 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math is too difficult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math is too difficult 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수학은 너무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but 붙여서면 그러나 math is too difficult. 수학은 너무 어렵다. 자, 그래서 답은 I like math itself죠. I like math itself. I like math is 어디 있습니까? I like math itself, but it's too difficult. The math, but math is too difficult.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좋아한답니다. 뭘 좋아한대요? 수학을. 수학 그 자체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해서 itself가 추가시킨 뜻은 그 자체, 수학 그 자체는 좋아해. 그러나 너무 어려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좋은데 시험 치기는 싫은 애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난 수학 시간이 너무 재밌고 뭐 새로운 거 아는 거 너무 좋긴 한데. 그치 지원아? 수학 시간 너무 좋지? 알았어 알았어 가봐. 수고했어. 4시 반 전에 와야 돼 너. 오케이. 수학 그 자체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math is too difficult.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2는 너무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또한 역시 라는 뜻도 있는데 이 뜻으로 쓰였을 때는 너무 티가 나. 이 뜻으로 사용할 때 얘의 위치는 문장 끝에 쉼표하고 끝에 쓰죠. I'm hungry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애가 I'm hungry too 이러잖아. 그때는 이 뜻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자 difficul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어려운이니까 무슨 시고 얘는 어떤 시고요? 얘가 하는 일은 어찌 시로서 어찌 어려운? 너무 어려운을 만들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너무란 뜻일 때는 어찌시 부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식 꾸며주 어찌 어떤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to가 하는 일은 very가 하는 일과 비슷해요. very difficult 하면 어찌 어려운? 매우 어려운. too difficult 하면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려우면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죠. 수학을 좋아하는 건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난 수학 자체는 좋아. 근데 여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울리는 말은 뭐야? 이 자리에 and가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she cut herself hair 하고 있죠.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다. 그녀는 이제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자른다. 뭐 남학생들은 잘 안 그런데 여학생들은 앞머리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르곤 하죠. 안 그런가요? 그치? 눈 찌르고 하면 귀찮다고 잘라버리잖아. 그쵸? 때가 된 것 같다 지구야. 됐습니까? 서희는 좀 남은 것 같고 혜린 항상 까고 다니니까 괜찮고. 야 민준이 너도 좀 해야 되겠는데? 됐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상해. 일단 누가다 하고 이렇게 자르죠 선생님 항상. 그런 다음에 마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생긴 게 보이냐면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고 그 다음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어. 이거 뭐 이거 여기까지 미국 사람들이 영어 쓰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일단 알아듣냐면 그녀가 스스로 뭔가 칼에 뱉단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그녀의 머리카락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직접 머리를 자른다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쵸? 근데 얘가 떡하니 지금 자 영어는 순서의 언어야. 순서 그 단어를 어느 자리에 넣느냐에 따라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다 뒤에 있는 녀석은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눈치챘습니까? 네. I have dinner. 나는 먹는다. 무엇을? 저녁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who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내가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었다 그랬어. 그녀가 직접 자기 머리 자른다라는 얘기 하라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녀석이 무슨 용법?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그렇지. She herself cut her hair 하든지 네. She cut herself she cut her hair herself 하든지 이렇게 옮겨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녀가 직접 머리를 자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강조적 용법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she herself cut her hair 하든지 she cut her hair hersel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를 자른다 라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칼질입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어적인 능력만 있으면 얘가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금방 눈치채실 텐데요. 1번 누가 누가 그녀가 누구를 그녀 자신을 뭐한다? 오케이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기에 벌써 관로하고 써도 돼. 얘 무슨 용법이다? 제기적이죠. 누구를 좋아하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she likes herself 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who does she lik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기적인 용법이고 생략할 수 없으며 위치 이동도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he takes pictures of himself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누구 사진 찍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로하고 뭐라 그럴래? 제기적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수거가 하나 있어. 뭐뭐의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take pictures of 하고 찍히는 대상을 전치사 앞제비시 of 뒤에다 붙입니다. 만약에 그가 뭐 꽃사진을 찍는다 하고 싶으면 he takes pictures of flowers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찍히는 대상이 뭔지는 그래서 외워야 할 수거가 뭐다? take pictures of 만약에 뭐 한 장만 찍으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요. take a picture of 이런 식으로 take a picture of 어떤 것 take pictures of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이 뒤에 뭐가 나온다? 피사체가 나온다. 피사체가 뭐예요? 찍히는 대상물을 피사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도 슬슬 알아둬야죠. 뭐뭐를 찍다 할 때 take pictures of를 쓴다. 뭐뭐를 찍다 라는 수거는 take pictures of 한 장 찍으면 take a picture of 뭐 이제 지각하다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뭔가를 찾다 뭐뭐를 잘한다 뭐뭐에 이롭다 뭐뭐를 못한다 이런 것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놔야죠. 돌보다 이런 것들. 오케이 선생님 이런 말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그치? 네.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합니다. 아, 뭐 일단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oes he take pictures of?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of 버리면 안 돼. 됐습니까? 그는 셀카를 찍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3번 칼질합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무슨 시제 과거 시제에 지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They built what? The house. How? Themselves. 하면 되겠죠. They built the house themselves.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벌써 해석할 때 다 나왔어. 관로하고 뭐 강조적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they build the house 하면 되겠죠. How did they build the house? 그들은 그 집을 어떻게 지었었니? 됐습니까? 우리 다음에 이어서 할게 시제인데 이거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다. build의 3단 변신 build, built, buil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뭐 했다? 오케이 시제는 과거죠. 엄마가 과거에 나한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y mom herself가 뭐 했다? made 했다. whom me. what some cookies 됐습니까? my mom herself made me some cookies. 벌써 해석할 때도 나왔다시피 무슨 적용법이다? 강조 적용법이다. 나의 어머니께서 스스로 내게 약간의 쿠키를 만들어 주셨다. 직접 만들어 주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명사 파트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쳐갖고 나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 이어서 다음 단원 시제로 넘어갑니다. 또 내가 자꾸 카톡 보내게 하지 말고 제발 복습하고 나서 시험 좀 쳐갖고 보내. 됐습니까? 언제 보낼래? 언제 보낼래? 언제 보낼래? 쌤한테 카톡 받으면 좋아요? 쌤한테 문자 받고 막 전화 오고 이러면 좋습니까? 알아서 하면 되지. 자, 이 앞에까지 뭐 했었냐? 과거 시제 했었어요. 됐습니까? 과거 시제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개? 세 개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비동사의 과거 시제는 was 하고 were가 사용되는 거 봤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는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녀석도 있고 이런 녀석도 있었죠. 그렇죠? 뭐 얘의 대표는 비짓 하면 되겠고요. 얘의 대표는 뭐 할까? 홀트 할까? 네, 홀트 아까 했으니까 이번에는 fly 하지 뭐. 됐습니까? 자, 누가 did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다루는 건 비지트의 3단 변신은 비짓 비지티드 비지티드 무슨 변신? 규칙 됐습니까?
하지만 fly는 fly, flew, flown.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녀석이 did 들어간 형태입니다. 얘는 나중에 중2 때, 중2 시작되자마자 필요한 녀석이라 했고요. 입장 밖에 놓던 시. 날아가버린,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은 불규칙인데, 그래서, 예,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에 96개 모아놨어요.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2학기 되면 시험 치죠. 2학기 때 시제, 과거 시제, 이런 거 다. 원래 교재에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레슨 4, 4단원의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 지금 몇 과 하고 있어요, 학교에? 몇 단원 하고 있습니까? 모른다. 그렇죠? 진행형 배웠습니까? 이제 배웠습니까? 거의 다 배워가고 있고. 어, 소희는 학교에서 뭐 배웠어? 어, 학교에서 배운 거 좀 기억나는 거. 학교는 학교고 학교 마치면 학교 마친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생각도 안 한다? 설마? 진행형인가 뭔가를 배운 것 같아요. 혜리는 뭐 배웠어? 학교에서 좀 고민 좀 해봐야 돼. 고민의 시간 필요해. 뭐 배웠어? 어? 민준이 뭐 배웠어? 뭐라고? 아, 소개할 때 this를 써야 된다? 이런 거? May I introduce myself? 하고 뭐 this is my father 뭐 이런 거 배웠어요? 또 그거는 이제 대화 파트고 문법 파트는 진행형 배웠어. 어, 또. 아, 불규칙 배웠어. 어, 미리 외워 놓으니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프린트물 안 나와 주디? 쫙 모아 놓은 거 있어. 어, 2단까지 아니고 3단까지 다 있디. 오, 학교 선생님 빡세게 시키네. 그 이제 언제 시험 칠 거래? 1학기 때 시험은 안 치니까. 뭐 배웠는지 이렇게 썰을 풀어야지. 뭐 배웠는지 풀었는데 뭐 우물쭈물 우물쭈물 거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혜리는 뭐 배우고 있어? 너도 진행형 시제야?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 시제는 니들은 안 한 거지? 이렇게 네 명은 아직 학교에서는. 넌 과거 시제를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진행형 할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26하고 27 사이에다 줄 꺼놨었어. 됐습니까? 1학년 때 배우게 될 시제는 총 몇 가지 시제를 배우게 되느냐? 총 두 가지. 세 가지 시제를 배우게 됩니다. 됐습니까? 제일 먼저 배운 게 이거죠. 이거 뭐? 단순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네 명이 배우는 게 요런 느낌의 현재 진행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배운 게 여기에 쿡 찍는 느낌의 단순 과거 시제. 됐습니까? 단순 과거 시제에 이렇게 얘기했죠. 참, 그 세 번째 녀석은 뭐 양념씨인데, 양념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과거를 표현하느냐? can의 과거? could. 내가 현재 수영할 수 있으면 I can swim인데, 과거에 수영할 수 있었다 하고 싶으면 I could swim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뭐 여기 또 과거 진행형도 배울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다음 챕터가 의문사고 그 다음 챕터가 조동사인데, 조동사를 배우면 뭐 얘기할 거냐 하면은 will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will이 무슨 뜻이야? 라는 양념시죠. 그래서 will은 이제 이 시제인 거죠. 미래 시제. 근데 will 배우면서 뭔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을 가진 뭐가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be going 아이고 to school입니까? be going to make입니까? be going to 그렇죠. be going to 뒤에 무슨 씨가 와야 돼? 하다 씨가 와야지. 뭐뭐 할 계획이다. 계획 말하기. 이것도 얘기하게 될 예정이다. 미래 진행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진행형. 자, 진행형 만드는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설명할 내용은 뭐냐? 일단 무슨 씨에다가 일반 동사에다가 뭐 붙이는 방법? ing. ing 붙이는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나랑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어.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거죠. lie. 얘는 특이하게 뜻이
그렇죠. 어우, 거짓말하다 라는 뜻도 있고 눕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서로 상관이 없는 뜻이니까 문장 속에서 이게 거짓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눕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잘 앞뒤에 내용을 살펴서 Don't lie to me는 뭔 뜻이겠어?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겠죠. Don't lie on the bed는 침대 위에 눕지 말아야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어쨌든 요렇게 생긴 애들 ing 붙이면 어떻게 되더라? lye를 y로 고치고 ing 한다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었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기억에 남아야 하는 건 이런 것도 있죠. come 그쵸? 여기다 ing 붙이면 어떻게 돼요? c-o-m-i-n-g come 할 때 e는 끝에 있는 e는 소리가 어차피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네. e 없애고 ing 한다. 오케이. 그래서 순서는 뒤죽박죽이지만 하여튼 뭐 기억이 나는 순서대로 하면 뭐 이런 규칙 네. 이런 규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 네. 하지 뭐 cut 됐습니까? 그래서. cut에 ing 붙이면 어떻게 된다? cutting 이게 뭔데? 자 끝에 뭐로 끝났다? 모자로 끝나는 경우라 했죠. 모자 됐습니까?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이거 정확하게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밑에 설명 나올 거야. 단모음 단자음은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를 단모음과 단자음이라 합니다. 그냥 전 선생님 그냥 모자로 끝난다 해서 모음이 뭐였더라? 영어의 모음 아에이오 우 파닉스까지 나랑 같이 한 친구들은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얘가 갖고 있는 소리 A, 에, 아, 어 중에서 에 하고 아가 대표 소리였죠. 얘는 E, 에, 어 에가 대표 소리 E가 대표 소리 됐습니까? I, E, 어 O, 오 아, 어 U, 우, 어 어쨌든 아, 에, 이, 오, 우 얘들이 영어의 모음이다 됐습니까? 여기에 U 있죠, U. 네. 커팅 할 때. 그래서 모자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거고,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1학기 때 시험 쳤으면, 이거, 맞았냐, 틀렸냐, 이거, 맞았냐, 틀렸냐, 이런 시험 쳤을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는, 선생님, 얘는 모모자 아닙니까? 모모자인데요. 모자가 아니고. 모음 단모음이 아니고 모음 두 개인데요. 그리고 W가 내는 소리는 U잖아. 그치? 내가 W하고 Y는 여기 있어? 없지. W하고 Y가 내는 소리들은 뭐다?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I하고 M으로 M 부분만 봐야 돼. 모자로 끝났어 모자. 그래서 끝에 M 한 번 더 써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ing 하다시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법에 대한 설명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알겠지만 뭐 coming 같은 경우에 이게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뭐 오는 중인 하고 오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얘가 이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라 그랬어. 어떤 사람들? 오는 사람들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이거? 어떤 시로 바뀐 거지? 그쵸? 이 뜻으로 사용되면 하다 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나는 그 파티에 오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파티에 오는 걸 좋아한다고.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네. 그치? 그럼 이거 하다시가 뭐로 바뀐 거야? 명사로 바뀐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 둘 중에 ing 붙여서 무슨 뜻으로 쓰이는 것만 설명할 거냐면 이 뜻으로 쓰이는 것만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면 동사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쓰인 걸 보고 일본 놈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다? 현재 명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현재 진행형 시제 배운 사람들 현재 분사란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이런 뜻으로 뭐뭐 하는 것으로 쓰였을 때 곧 만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레슨 4나 아니면 레슨 6 정도에 나올 거야. 이렇게 ing 붙여서 이 뜻으로 쓰이면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 동명사라 그래. 그러니까 이 동은 하다시를 얘기하는 거고 명은 이름시를 얘기하는 거야. 원래 동사였는데 원래 하다시였는데 이름시로 바뀌었다 라는 뜻으로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만나게 될 시험은 어떤 문장 속에 얘를 집어넣고 커밍을 집어넣고 얘가 현재 분사로 쓰였는지 동명사로 쓰였는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아느냐 라는 걸 물어보기 시작하게 될 예정인데 여기서 다루는 건 뭐만 다룬다? 이것만 다루게 될 예정에 뭐뭐 하고 있는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 오는 중이니 오는 중이다 되겠네 뭐 그럼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할 때 쓰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설명 보겠습니다 진행형 시제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이 시제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기준 시제인 현재 시제가 있다면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 뭐 달리고 있는 중인 사람이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계속 중인 거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뭐 나는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싶으면 I am running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도대체 진행형 시제에 비동사가 왜 필요한 거다? 얘가 원래 하다시가 달리고 있는 중인 러닝맨 어떤 사람들? 사람들 어떤 시 됐으니까 그럼 어떻다 하려면 당연히 비동사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너는 달리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running? 하면 되겠고 나는 달리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I am not running 하면 되겠죠 뭐 비동사 있으니까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썼으니까 그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드는 규칙 똑같이 하면 되고 not 집어넣는 방법 똑같이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던 거하고 똑같은가요? 진행시제 배웠다며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ing 붙이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로 여기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ing 붙이면 된다 먹는 중인 eating 보는 중인 watching 공부하는 중인 studying 됐습니까? 근데 e로 끝나면 e 빼고 ing 한다 됐습니다. take는 워낙 뜻이 많은데 뭐 일단 뭐 받다 이런 뜻이 있죠 받고 있는 중인 taking 그 다음에 먹고 있는 중인 having 글씨를 쓰고 있는 중인 wri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모음 단자음이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단모음 단자음 자, 예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 선생님이 아까 뭐 it 같은 경우에 얘 ing 그냥 ing 붙였는데 아까 전에 모음이 a e 그 다음에 i o u 가 있다 했죠 네. 그럼 보면 여기에 a 가 있어 그 t 가 있잖아 뭐야 이거 모자네 그쵸 이거 모자다 그러니까 t 를 한 번 더 써야 된다 라고 말하는 친구한테 내가 뭐라 그럴 거냐면 야 얘는 안 보이냐 이럴 겁니다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얘는 모자로 끝난 게 아니고 뭐로 끝났어? 모모자로 끝났어.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다시 설명 보면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로 끝나는 경우 마지막 부분, 마지막 두 글자.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에서 세 번째 글자가 만약에 모음이라면 이거는 T를 한 번 더 쓰는 규칙이 아니란 말이야. 모모자니까 이건. 근데 수임 같은 경우에 선생님 이거 우리말로 소리를 생각해보니까 이런데요 수임인데요 그러면 이거 우 모음이니까 이거는 모모자네요 모모자니까 이거 ing 그냥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틀렸다고요 w하고 y는 a e i o u에 속하지 않아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리는 마치 우리말로는 우라는 모음처럼 들리지만 얘는 자모잔거야 끝에 모자야 모자 그러니까 마지막 M을 한번 더 써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런 같은 경우에도 러닝 모자죠. 모자 이거 쓰면 이거 자모자잖아. 끝에 모자네. 끝에 모자 썼네. N 하나 더 써야 되겠네. sitting 같은 경우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lie나 die 같은 애들. die 죽다 죽는 중인 dying. 그 다음에 눕는 중인 거짓말 중인 lying. 그 다음에 묵고 있는 중인 tying. 여기서 뜻 모르는 단어 있나요? tie의 뜻은 묵답니다. 됐습니까? 뭔가 풀어져 있는 것을 단단하게 묶어주다라는 뜻입니다. tie.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듣고 있는 중이다. 음악을 이란 뜻이 보이죠. 뭐뭐를 듣다는 내가 통째로 알아두라 했는데 뭐뭐를 듣다가 뭐였어? listen to 라 했죠. 됐습니까? 그 중에 listen이 듣다라는 뜻의 하다시니까 ing는 뭐 여기다가 막 붙이는 이런 이상한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ing는 하다시에 붙여야 돼요. 기상천외하지 않냐? 2 뒤에 ing 붙이고 막 이런 거. 어? 뭐 이런 짓 하는 애들 진짜로 있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음악을 듣는 중입니다. listening to music. 됐습니까?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물어볼 텐데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음악! 이란 대답이 튀어나오려면 뭐라고 물을까? 그 다음에 야 이 잠깐만 기다려봐. 좀 이따 할 거니까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음악을 듣는 중인 이란 대답을 튀어나오게 만들려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를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ride 타다란 뜻의 ride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서술형 시험에서 많이 쓸 일이 많으니까 통째로 알아두세요.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됐습니까? 오케이. 1호 끝났죠? 1호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그래서 그는 자전거 타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He's riding a bike.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란 대답 듣고 싶다. 그 남자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길래 그 남자가 자전거 타는 중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수영하는 중이죠. 어디에서? 그 수영장에서 이러고 있네요. 우리는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영어는 입이 공부하는 거라 했어? We are swimming in the pool. 됐습니까? 그러면 in the poo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후루룩. 뭐야 넌. 자 뮤직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뮤직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럼 뭐라고 뭐야. 아 할 때가 됐네. 그러면 뮤직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at are you listening to?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at are you listening to? 뭐 듣고 있는 중이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I am이 are you가 되면 묻는 말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stening to music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자. 음악 듣는 중인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아마 이렇게 묻겠죠. 뭐하는 중이야? 음악 듣는 중이야? 이러겠죠. 그럼 이 표현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많이 봤어. 뭐였더라? 그쵸. What are you doing?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는 중이니? 음악 듣는 중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s riding a bike라는 대답, He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럼 우리말로 누가 자전거 타고 있냐겠죠? 오케이. 제가 요거를 요거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묻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거의 초등학교 때 하던 그 교재 이름이 뭐였더라? 같은 그 교재를 할 때 막판에 거의 가르쳐줬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해한 친구들도 있고 끝까지 이해 못한 친구도 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o is riding a bike? 라고 물어보면 된다. 됐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문장에 뭐가 궁금할 때는, 주어가 궁금할 때는, 자 그동안은 맨날 뭔가가 자꾸 앞으로 갔잖아. 네. 그쵸? 그런데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설명도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James and Tina like chocolate 이란 표현이 있다. 여기 likes가 아닌 이유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누가 초콜릿 좋아하니? 라고 묻겠죠. 누가 초콜릿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어딘가 틀렸다 그랬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었나? 기억 안 나십니까? Who likes chocolate?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 자 지금 방금 내가 뭔 짓 한 거야 쌤이?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 얘가 지금 궁금하다고 했죠? 그쵸? 궁금할 때는 뭐는 안 바뀐다,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뭔가 순서가 바뀌는 일은 안 일어나지만 얘를 뭐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과 똑같은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does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Who likes chocolate? James and Tina like chocolate. Okay. 그 다음에 We are swimming in the pool. 우리가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in the p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죠? 그래서 where are you swimming? 너희들 어디에서 수영하고 있니?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p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명사죠. 근데 여기다가 전치사 앞제비씨를 붙였더니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명사가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전치사 붙이는 바람에 부사. Hey,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when, where, how, why.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전치사가 하는 짓을 가만 봤더니 명사, 전치사는 명사 앞에 사용돼서 이 명사를 뭐로 바꿔준다? 부사나 형용사로 바꿔줍니다. 어찌 시로 바꿔줍니다. 어떤 시나.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두세요. 됐습니까? 전치사가 하는 일 살짝 설명드렸어요. 앞제비씨.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 얘기를 학교 선생님이 하셨나 모르겠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 읽어보자.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have, know, love, like 등은 현재 진행을 쓸 수가 없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있어.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좀 난이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뭐야? 온 아니면 오프지? 그쵸? 켜지는 거 아니면 꺼지는 거지. 그치? 중간 단계가 없어. 됐습니까? 온 아니면 오프야. 내가 가게 가서 책을 한 권 샀어. 그쵸? 책을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을까? 책을 사고 있어. 이거 얼마예요? 너 뭐 하고 있어? 친구가 전화 왔어. 서점에서 가. 야, 너 뭐 하는 중이야? 어, 나 책 사고 있는 중인데? 책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쵸? 책을 사고 있는 중일 수 있잖아. buying. 사다가 뭐야, 사다? buy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I am buying a book. 된단 말이야. 그쵸? 그 산 책을 내가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어?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잖아. 그쵸? 읽고 있는 중일 수 있을까?
네. 읽고 있는 중일 수 있잖아. 네.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근데 내가 그 책을 사는 순간 그 책을 샀어. 돈을 딱 줬어. 그렇죠? 카드 긁었어. 그 순간 그 책은 내게 된 거지. 그렇죠? 내가 그 책을 뭐 하게 됐어? 소유하게 됐지. 그렇지? 돈을 두기 전에는 오프야. 근데 내가 돈을 준 순간 뭐가 됐어? 온이 됐지. 그 책은 내게 된 거야. 됐습니까? 온 아니면 오프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자, 뭔 얘기를 하고 싶냐? have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뜻은 가지다란 뜻이죠. 그렇죠? 자, 또 무슨 뜻도 있어? 먹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다 라는 뜻도 있어. 근데 문장 속에서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뭐로 표현할 수가 없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응? I have a pencil인가? I'm holding a pencil인 거지. 네. 그렇지? 네.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꾸. 이 연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얘한테 돈 줬어? 나 이 집에 들고 가도 돼? 집에 들고 가면 동원이가 112에 전화하겠지. 우리 선생님이 내 거 훔쳐갔어요. I have the pencil인데. 그치? 동원이들 I have the pencil인데 선생님이 들고 쳤어요 이랬지. 이건 내 소유야, 네 거야. 너한테 on이야, 나한테 on이야. 너한테 on이고 나한테는 off지. 그치? 왜냐? 내가 얘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writing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breaking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dropping 할 수 있는 중일 수도 있고 picking up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I am having a pencil 하면 얘가 경찰에 신고하겠지. I am having a pencil 하면 얘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 건데. 그래서 가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는 중간 단계가 없어. 진행 중일 수가 없단 말이야. 뭐 아니면 뭐밖에 없어? on 아니면 open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I am having big 아무도 없네? 아 동원이 정도 하면 되겠다. I am having big 동원이가 I am having big eyes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나는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눈이 크면 큰 눈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갖고 있는 도중일 수는 없단 말이야. 네. 좋아. 그럼 I am having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애들이 또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I am having 안 된다. I am having 돼 임마. 먹고 있다. I am having ice cream. 되겠어 안 되겠어? 있어요. 내가 이거 아이스크림 가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이건 먹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I am having a good time. 될까 안 될까? 이게 무슨 네.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지? 네. 그렇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뭐라 그런다? I'm having a bad time 이렇게 얘기하겠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야. 아닌가요? 즐거운가요?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좋은가요? 네. 알매 즐거움을 좀 느껴보세요. 저렇게 졸고 앉았지 말고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I am having이 안 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돼. 뭘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I am having a book. 응? 그렇죠? 그 다음에 서희랑 뭐 지우랑 해리가 I am having long hair.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긴 머리가 길면 긴 거고 안 길면 잘라가지고 짧아졌으면 짧아진 거지. 어?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 자, like를 한번 볼까? 네. like 뜻이 뭐야? 좋아. 좋아하다죠. 뭐처럼. 아니 잠깐 일단 동사로서의 뜻만 얘기할게. 지금 전치사 파트 얘기하는 거니까 좋아하다. 근데 좋아하다라는 뜻을 자 이걸 뜻풀이 한번 해보자. 좋아하다라는 뜻을 풀어보면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뒤에 좀 붙여줘봐 이 똥강아지들아. 좋아하다를 풀어서 얘기해봐. 어? 내가 초콜릿을 좋아해. 그러면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지. 맞잖아. 난 초콜릿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좋아한다란 뜻을 잘 풀어서 생각해보니까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 어? 그러니까 I am liking chocolate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I like chocolate. 초콜릿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좋아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나온 거야. 됐습니까? I am liking you. 이딴 거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love도 뜻이 비슷하잖아. love의 뜻이 사랑하다니까. 그쵸?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I am loving you.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는데 노래 가사에는 좀 나와요. 됐습니까? loving you. 뭐 이런 노래 못 들어봤어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안 되는데 노래 가사엔 시적으로 허용하는 거야. 원래는 I am loving you 이딴 거 안 돼요. 네. 왜 안 되는데? 가지고 있다니까.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너의 뜻이 뭐야? 너 알다. 알다지? 그치? 알고 있는. 오케이. 내가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쵸? 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 네. 그쵸? 그래서 I am knowing 이딴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뭔가에 뭔가를 알고 있어. 내가 막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미분 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돼갖고 미분적분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미분적분 문제 잘 풀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아, 난 미분적분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그럼 난 미분과 적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네. 됐습니까? 가지고 미분적분을 공부하는 중일 수 있어? 어? 공부하는 중일 수 있어? 네. 공부하는 중일 수 있잖아. 공부하는 중일 수 있어요. 자, 막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만화 같은 데 보면 애들이 막 고민 막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뭐 전등에 불이 딱 들어오는 그런 거 본 적 있지? 예. 그 순간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됐단 얘기잖아. 네. 그치? 어? 좋은 생각이 났어. I have a good idea 뭐 이러잖아. 어? I am having a good idea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불이 켜지면 켜지고 꺼지면 꺼진 거지. 켜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단 말이야. 공부하는 중일 수? 공부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진행형 시제에 대해서 막 집에 가서 복습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고. 근데 그 어느 순간 이제 딱 알게 됐어. 됐습니까? 그럼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단어가 있는데 알 텐데. 읽어볼까요? Believe, 믿다죠. 네. 믿는 중일 수 있을까? 아니요. 없어. 왜? 누군가를 믿는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I am believing you.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하나 더 할게.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중학생이니까 머리가 커져야지. 됐습니까? 선생님 머리 작은 게 좋은데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지식의 양이 많아져야 되겠지. 자, 여기 think가 있습니다. 뭔 뜻이야 think? 생각. 생각. 하다. 하다야? 생각은 thought야. 오케이. 자, think는 사실은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얘를 잘 생각하면 좀 뜻이 think의 뜻도 가만 생각하면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어. 네. 자, 보자. 한번 읽어보세요. I think that she is pretty. 이런 문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 나올 것 같은데. 읽어보세요. Be quiet, I'm thinking. 됐습니까? 자, 위에 거 뭔 뜻일까? 나는
누가 다? 생각한다. 오케이. 난 생각한다. 무엇을? 그녀가 예쁘다라. 난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이 댓 뭐 안 되시다? 겉 만든 되시죠? 네. 됐습니까? 1학년 때 배우게 될. 난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밑에 거는 뭐라고 하고 있어? 조용히 해라. 나는 생각하는 중이다. 자, think의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요, 생각하다 라고 쓸 건데, 생각하다 중에서 어떤 생각하다가 있냐면 의견을 갖고 있다 란 뜻의 생각하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을 사용하다 란 뜻의 생각하다가 있어. 응?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내가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라는 말은 나는 그녀가 예쁘다라는 뭐를 의견.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의견. 내 의견은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뭐 같이 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 그쵸? 영화 막 시컷 보고 나와가지고 막 친구는 표정이 별론데 나는 막 와 한 번 더 볼까?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난 뭐라고? I think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그러겠지? 네. 그럼 나는 그녀가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의견.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 내 친구는 그게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지. 네. 그쵸? 난 누가 어떻다고 생각해? 난 뭐가 어떻다고 생각해? 라는 것들 전부 다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의견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면 이 표현을 I am thinking that she is pretty 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건. 됐습니까? 네. 아, 어떤 뭐 그녀가 예쁘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그게 내 의견이 아니면 아닌 거지. on 아니면 off 밖에 없단 말이야, 이건. 됐습니까? 근데 밑에 건 뭐라 그러냐? 조용히 해라? 나는 뭐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대. 나의 정신을 사용 중이니까 정신 사납게 시끄럽게 굴지 말란 얘기야. 내가 나의 정신을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좀 닥치고 있어라. 조용히 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 사용 중일 수 있어?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네. 그렇죠? 화장실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네. 있잖아. 정신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think의 뜻이 그냥 생각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행형으로 안 된단 말이야. I am thinking that she is pretty가 안 된다고. 왜? 그녀가 예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조용히 해라. 나는 나의 뇌를 사용 중이다. 알겠습니까? 뭔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는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뭘 사용하고 있어? 연필을 사용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think의 아까 전에 have의 뜻이 무슨 뜻일 때 먹다란 뜻일 때 먹는 중일 수 있다 그랬죠. 네. have가 가지고 있다는 뜻일 때는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안 된다 그랬죠. think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문장은 해놓고 I am thinking that she is pretty 있다고 해놓으면 그건 틀린 건데 Be quiet, I'm thinking은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잘못 공부할 때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내가 만약에 이것만 가르쳐줬다 치자. 위에 거 이것만. 그러면 아, think는 진행형이 안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think의 뜻도 잘 생각해보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일 때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know, believe, like, love 이런 애들은 진행형이 안 돼. 그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표현, 위의 표현은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얘는 뇌를 사용 중이니까 조용히 하라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된다고요, 진행형이. 됐습니까? 이게 진행형 시제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난이도가 제일 높을까? 여러분들이 아직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곱씹어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I'm having a pet 하면 이거는 와우. 외국인들, 영어 쓰는 사람들이 I'm having a pet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애완동물을 먹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I have a pet. 됐습니까?
I'm having breakfast는 얼마든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having 대신에 뭘 쓸 수 있으니까 eating을 할 수 있으니까 I'm eating breakfast가 되니까. 됐습니까? 뭐 ing 붙인 거 쭉 나와 있고요. 이 중에 뜻을 모르는 동사가 있다면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이 앞에서 과거 시제 했잖아, 그치? 요 ing형 여기 쓰고요. 여기 바로 옆에는 뭘 써라? 여기 안에 did 들어갔을 때 모습도 좀 써주세요. 오케이, 이 녀석들의 무슨 형태도 써봐라? 과거형도 써오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제가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클래스 카드에 있는 불규칙 동사 거기 보면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거, 만약에 거기에 없는 거라면 뭐겠다? 불규칙 동사겠지. 아니 참, 규칙 동사겠지. D나 ED 붙인 애들이겠지. 데드가 죽었다는 헤이, 디드가 들어있는 형태도 뭐 쭉쭉쭉쭉 보이죠, 그쵸? 아, 얘는 좀 쓰기 어렵던데, 그치? 그리고 뜻 모르는 녀석 있으면 보트 아니에요? 그 다음에 B form은 뭐예요, form? 모르면 조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C port도 조사해 오세요. form, port. 그 다음에 자 도훈아, 너 나랑 수업 처음 하냐? 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잠깐만. 조사해오기 시간이지 않니? 잘난 척하기 시간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아는 건 좋아. 아는 건 좋은데 딴 사람들 모르는 친구들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오케이, B에 3번에 보면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레몬. 아따, 파닉스 아직 도 읽고 끝났구나. 레모네이드. 오케이, 그 다음에 along 모를 거고요. 이거 앞제비 씨 전치사인데 뜻 모르면 조사해 오시고요. Along the river. 오케이. 우리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고 테드는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고. 오케이. 다음 포커스 28.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입니다. 자, 현재 진행형하고 과거 진행형 설명 30초 컷.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뭐? am, is, are 뒤에 ing가 붙어 있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죠? 그럼 과거 진행형은 뭐? was나 can, were 뒤에 can이 여기서 왜 나오나? doing이겠죠. 자, 진행형 시제는 ing 동사에 ing 붙인 형태가 등장하는데 동사에 ing 붙인 형태로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남은 부분은 뭐야? ing 형태 앞에 있는 지우 비동사의 형태를 보고 현재인지 과거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진행형 시제는 결국 뭐였어? 비동사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비동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 진행형일 수 있는 겁니다. 뭐 해석은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하겠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할 거고 과거 진행형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하겠다? 중이었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숙제하고 있는 중이 되죠. 그 밑에는 나는 되네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 중에서 I was doing my homework then이니까 이건 세 가지 뜻 중에서 뭐겠어요? 일단 세 가지 뜻이 뭔데? 그때 그렇다면 그런 다음부터 할게. 그런 다음 그러면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I was doing my homework then은 뭐가 어울려요? 난 그때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렇죠? 그때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At that time. At that time then 이거 무슨 시제 할 때 봤던 것 같은데? 응? 그렇죠. 과거 시제 할 때 한번 등장했죠.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과거에 쿡 찍힌다 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my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my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어. 한 명한테 시킬 거야 이건. 됐습니까?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해서 my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도원 뭐라고 네? 물어볼까? 나는 뭐 하고 있었니? 맞죠? 그때는 왜 안 해? 너 아, 그때 뭐 하고 있었니? 줘?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그때 넌 뭐 하고 있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doing then? 맞습니까? 네.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th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맞을 리가 없죠? 아, 과거형으로. What were you doing?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What were you doing then이죠? 뭔 what are you doing then이야? 됐습니까? 너는 그때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at were you doing then? then. were는 뭐에 무슨 형? are 과거형이죠. 네.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듣는 중일 수 있나요? 네. 가는 중일 수 있나요? 네. 찾는 중일 수 있나요? 네. 서 있는 중일 수 있나요? 네. 사고 있는 중일 수 있나요? 네. 오케이. In front of 다 알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얘 반대말 B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산책하러 가다 라는 표현은 통째로 어딘가 나오니까 통째로 이건 외워야 되겠다 라는 게 보이죠. 산책하러 가다, 산책을 위해서 나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meet.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쵸? 셀 수 있나 없나 생각해 보시고요. 두 개요. 그래서 두 개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은지 궁금하네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었다. 아, 쇼핑하고 있다네. 그냥 친구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나의 어머니를 돕고 있었다. Wait for가 보이는데 wait for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손 좀 그만 만지고. 아니, 가시 기다리고. 아, 가시가 있었다. 못 뽑았어? 네. 아이, 또 내가 또 뽑아줘야 돼? 네. 야, 카드도 긁어봐. 카드 있어. 보자. 어디? 걸치네, 쓰는데. 카드도 빼네. 어, 카드도 빼네. 오케이. Wait for 모르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Focus 29.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설명시간 30초 컷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요리 중이다. He is cooking. 그는 고기를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He is cooking mea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요리를 하고 고기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면 He is not cooking meat.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meat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is he cooking? 하면 되겠죠? 네. 결국 진행형 시제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됐으니까? be동사니까 not 넣고 싶으면 isn't, aren't, am not 이런 거 만들면 될 거고, 네. 묻고 싶으면 are you, is h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지금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다. 축약형? She
Isn't dancing now? 그녀는 지금 춤추는 중이니? Is she dancing now? Is she dancing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당시에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주약형? They weren't dancing at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묻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니? 그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그들은 춤추고 있는 중은 아니었는데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됐나요? 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were they doing at that time? 하면 되겠죠? 네. What were they doing at that time? 걔들 뭐 하고 있었어 그때? 뭐 일단 춤은 안 추고 있었던 것 같은데. They weren't dancing at that time. 근데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묻는 말이죠. 비동사가 Are you, is he, am I?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아 너희들 아니네. 이거 보니까 너네. 너는 지금 영어 공부 중이니? 그랬더니 공부 중이다? 아니다. 이러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너는 그때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그랬더니 그랬었다?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대화 읽어볼까요? Are you studying English now? 그랬더니 Yes, I am. Yes, I am studying English now. 아니라면 No, I'm not studying English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이죠. 오케이. 너는 그때 영어 공부하는 중이었었니? Were you studying English then? 그래서 Yes, I was studying English then. No, I wasn't studying English then. 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Yes, I did. 이따구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아, did가 아니고요. Yes, I do 하면 안 되고 얘는 또 Yes, I did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이런 거 자주 나온다 그랬어. 예. 됐습니까? 헤이, 뭐 어려운 단어 있나? 오케이. 자, 그래서 A의 4번에서는 cross 하고요. 그 다음에 across 조사해 보세요. Across와 across. 응? 됐습니까? Across와 across.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게 눕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거짓말한 뜻으로 쓰였는지 1번이냐 2번이냐. 그 다음에 C에 2번에 보면 Japanese가 보이는데요.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C에 3번에 보면 요게 보이는데요.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되나요? Dorothy죠. Dorothy. 도로시라고 하죠. 항상 Dorothy. Dorothy 앞만 길어봤자 She 여자 이름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에 계속 보면 여기에 water가 ing 붙였는데 그러면 water가 water에 ing 붙였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water에 무슨 시의 뜻으로서 사용된 거다? 동사? 동사로서의 뜻이겠죠. water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봤더니 이런 뜻도 있네요. 그는 침대 위에서 뛰고 있지 않았었고 아 뛰고 있지 않다고 너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니?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제 파트 설명은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의문사 챕터 6. 자, 의문사를 하기 전에 아참참 미안 잠깐만 뒤로 돌려봐. 어디로? 뒤로?
What are you doing? I teach English. 자, what are you doing? 하고 뭐하고 비교한 적 있었죠? 이거하고 비교한 적 있었죠? 그쵸? What are you doing? 은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형이니까 상대방인 you가 현재 하고 있는 동작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쵸? What do you do?는 무슨 시제야? What do you do? 단순 현재 시제죠. 네. 이거는 you에 대한 뭐 체크라고요? Fact 체크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 묻는 표현이라고요? 직업 묻는 표현이라고 그랬어. 엿다 대고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What do you do? 라고 물었는데 엿다 대고 뭐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뭐 의사다, 뭐 나는 뭐 교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절대로 안 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설명해야 되고 얘는 자신에 대한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 뭐 그거 하나 깜빡하고 얘기 안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품사 됐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시가 있어. 제일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다시. 하다시죠. 물론 하다시의 종류는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좀 다르지만 됐습니까? 하다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름시죠. 이름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죠? 그렇죠. What이나 또는 who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이름씨가 하는 역할을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 명사, 명사를 할게. 학교 용어 써야지. 오케이. 얘가 하는 역할은 문장에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자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냐면, 오케이. 그래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할 수 있대요. 그쵸? 그치 지우야? 어. 뭐가 주어인데? 어? 오케이. 주어는 뭔가? 자, 일단 좀 뭐 추가적인 설명 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로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 학교 용어로는 형용사죠. 그렇습니까? 어떤 시?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더라 라는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사 어찌 시? 뭐에 대한 대답?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How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Why? 그 다음에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부사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자, 먼저 동사에 대해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 없고 명사에 대한, 이름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명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다, 목적어다, 보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건 저도 학교 다닐 때 도대체 뭐 이거는 종류에 대한 얘기고, 어? 이건 종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얘들은 역할에 대한 얘기야. 역할에 대한 얘기. 어? 명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얘한테 이런 일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일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일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예를 들어서 벽돌을 가지고 뭐도 만들 수 있고, 벽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어, 기둥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어, 바닥도 만들 수 있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뭐 무슨 C 하는 건 이건 재료에 대한 얘기야. 재료, 이 단어가 그렇죠, 어떤 재료인가에 대한 얘기고, 얘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얘가 주어를 하는 건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건지,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건지,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보고 주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만 써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건? 그렇죠, 명사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명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대표적으로 얘들은 일단 뭐 물론 뭐 남자 한 명이면 he가 되기도 하고 여자 한 명이 she가 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일단 무시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명사는 얘가 하는 역할을 문장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내가 이 뭐 데스크만 써놓으면 이거는 그냥 명사라고 해야지 얘를 보고 뭐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데스크를 써갖고 세 문장을 쓸게.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런 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이런 문장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세 문장을 썼어. 똑같이 데스크가 계속 들어있는데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is mine. 그쵸? 그거 내 거야.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 bought it yesterday. 그 다음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My birthday present was it. 이러고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드디어 문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 무슨 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어야? 주어란 말이죠. 왜? 누가다 해서 누가 자리에 있잖아. 누가다? 그 책상은 내 거다.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무슨 재료냐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이거 주어입니다 하면 안 되고요. 얘는 뭐다? 명사인데 하는 일은 주어예요.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이 안만 길어봤자 it이지만 이번에는 내가 샀는데, 그쵸? 내가 구입한 대상물이죠. 그쵸? 그러면 야, 얘가 재료명이 뭐니? 얘가 무슨 씨니? 얘 품사가 뭐니? 다 똑같은 질문이야. 얘 품사가 뭐니? 하면 그거는 아까랑 얘랑 똑같이 뭐예요? 명사예요. 그쵸? 왜?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뭐 he가 되고 him이 되고 뭐 her가 되고 they가 되고 이러면 다 명사였어, 사실 알고 보면.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얘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얘가 하는 일은, 역할은 뭐다? 목적어란 말이야. 주어는 여기 있네요. 누가다 하면 얘가 누가다잖아. 이런 역할을 하는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목적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보호라는 말을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하실, 보호란 말 영어,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자, 우리말에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보호를 이해를 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나는 좀 쉽게 얘기할게. 보호라는 얘기보다는 보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얘가 보호로 사용된 건데요. 얘가 보호로 지금 사용됐거든요.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누가다를 표시해보면 누가? My birthday present was the desk. 이렇게 되죠? 네. 뜻은 내 생일 선물은 그 책상이었다. 뭐 책상을 생일 선물로 받았나봐. 더럽게 안 좋은 거네. 그쵸? 짜증나겠네. 어쨌든. 자, 지금 얘가 어떤 것이죠? 그쵸? 것이 뭐 되고 있어? 얘가 붙어가지고 것이다 되고 있죠? 네. 것이 것이다 될 때 뭐라 그러냐? 보호가,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것이 것이다 됐을 때. 응? 것이 것이다 됐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료가 뭐야? 재료가 뭐야? 명사잖아. 그래서 보호 중에서도 무슨 보호라 그런다? 명사 보호라, 보호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뭐가 뭐 되면 명사보호라고요? 것이 것이다가 되면 명사보호라고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는 선생님이다? 이러죠. 그렇죠. 이거 재료는 뭐야? 재료는 명사지. 그렇죠. 명사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선생님이라는 어떤 것이
얘 때문에 선생님이다 뭐가 뭐 되고 있어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그럴 때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어떤 것인데 요거 붙어가지고 것이다 하고 있네. 그러면 무슨 보호라고요? 명사 보호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보호 중에서 명사 보호가 있다 했으면 다른 보호도 있는 모양이네. 다른 보호도 있는 모양이네. 다른 보호 있죠. 이거 보세요. He's happy. Okay. 그는 이러고 있죠. 그쵸? 얘 지금 뭐가 뭐 되고 있어?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 아까 얘를 보고 명사보호라고 불렀으면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뭐라고 부를 것 같아? 형용사보호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면 걔를 보고 뭐라 그런다? 보호라 그래. 됐습니까? 네. 근데 것이 것이다 됐을 때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명사 보호라고 그러고 어떠니 어떻다 되면 형용사 보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는 재료를 명사 이름씨라는 재료를 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자꾸 것 이릅니다. 어떤 것을 어떤 것이 뭐뭐 했다 요 뒤에 것 뒤에 은는 이런 말 붙여. 어떤 것은 그 책상이라는 것은 은는 이런 거 붙이면 무슨 역할 하고 있다? 주어 역할 하고 있다. 근데 것 뒤에 어떤 것을 이런 게 붙었어. 내가 샀어. 무엇을? 그 책상을. 그쵸? 은는 이가 이런 게 붙는 게 아니고 을을에게 이런 게 붙어 있어. 그러면 무슨 어 역할 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 하고 있다. 그리고 뭐가 뭐 되면 것이 것이다 되면 우리말에 없는 무슨 어? 부호 역할을 하고 있다. Complement word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시 얘기하면서 어떤 시 사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들어갔을 건데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첫 번째 이런 방법이겠죠? 그쵸? 이런 방법 있잖아. 그쵸? 그럼 이 밑에 이제 어떤 시 쓰는 두 번째 방법 할 건데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네.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래서 형용사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뭘 하거나 명사를 꾸며주거나 됐습니까? 또는 뭐랑 같이 사용해서 비동사랑 같이 사용해서 무슨 시로 바뀐다? 하다 시로 바뀌는데 얘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이거 뭐가 뭐 되고 있어?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된 거 보고 보호로 사용된 형용사라고 하신대요. 학교 선생님들이 짜증나게. 그냥 여러분들은 어떠니 어떻다 됐구나 이거는. 어떠시 쓰는 방법이 1번과 2번 방법이 있는데 Hey, happy boy. 뭐, quiet room. Quiet room이 뭐겠어? Quiet room. 그렇죠. 어떤 방?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거나 또는 비동사랑 함께 사용해서 어떻다를 만들어줄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명할 녀석이 뭐? 부사입니다. 어찌시. 됐습니까? 잠깐만요. 왜 안 내려가고 난리야? 자, 부사는 어찌시라고 그동안 설명드렸는데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그 다음에 how 중에서도 못 빼고 어떤 how의 뜻이 뭐하고 뭐가 있었어? 어떤과 어떻게가 있었죠? 어떻게하고 어찌는 같은 뜻이고요. 근데 어떤이란 뜻의 how 말고요. 어떤 어떻게 뭐가 궁금할 때 쓰는 거? 뭐가 궁금할 때 쓰는 거?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거. 상태가 궁금할 때 쓰는 거야. How are you?는 상대방의 상태가 궁금한 거죠. 어떤 상태인지 묻는 거죠 그건. 근데 how do you go to school?은 학교 가는 방법이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학교 가냐고요. How 두 가지 종류인데 그 중에서 방법이 궁금할 때 묻는 이 How하고 그 다음에 이유가 궁금할 때 쓰는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뭐가 된다? 부사, 어찌시가 된다. 됐습니까?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렸거든요.
오케이. 일단 맞는 문장 읽어볼까요? He's kind. 그는 친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말했어. 누구한테 말했어요? 나에게 말했죠. 그쵸? 어떻게 말했대? 친절하게 말했대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kindly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어찌 말했다고? 친절하게 말했다고. 됐습니까? 자, 부사에 대해서는 필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부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기회가 초등부일 때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부사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뭐?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둬야 할 건 얘가 하는 일. 얘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뭘 만든다? 어찌하다를 만들 수 있어. 어찌하다. 여기 있네. 어찌 말했다? 친절하게 말했다. 어찌씨가 하는 일은 하다씨를 꾸며줄 수 있다. 자, 형용사하고 부사는 둘 다 꾸며주는 말이야. 둘의 공통점은. 근데 형용사는 뭐만 꾸며준다? 명사만 꾸며줄 수 있어. 왜냐하면 어떤이니까 어떤이란 말과 어울리는 건 것이잖아. 어찌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꾸며주는데 형용사 어떤 씨는 명사만 꾸며줍니다. 명사하고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 명사랑 지금 관련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의 상태 이 어떤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됐습니까? 하지만 어찌 씨는 어찌하다 해서 하다씨를 꾸며줍니다. 그 다음 어찌씨가 하는 일 두 번째 뭐도 만들 수 있다?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씨는 무슨 씨도 꾸며줄 수 있다?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다. 너무 어려운? Too difficult. 어찌 difficult? Too difficult. 그게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너무 어려운. 됐습니까? 오케이. 어찌 씨는 어찌 어떤 이란 말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어찌 씨는 어떻게도 쓰일 수 있다. 어찌 어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학교 버전으로 바꾸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 뭐 빼곤 다 꾸민다. 뭐 빼곤 다 꾸미고 있어 지금? 명사 빼곤 다 꾸며주고 있죠. 명사는 그럼 누가 꾸며주는데? 형용사 어떤 씨가 꾸며준다고요? 어찌하다 말되잖아요. 어찌 어떤 사람 말되고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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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로 쓰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어찌 어찌로 쓰이는 거 한번 보여줄까? Thank you. Very much. 너한테 고맙대. 그쵸? 어찌 고맙대? 많이 고맙대. 그쵸? 근데 어찌 많이 고맙대? 매우 많이 고맙대. 얘는 어찌 어찌 만들고 있고 많이 라는 말은 많이 머치가 꾸며주는 건 고맙다 라는 뜻이 고맙다를 꾸며주거든요. 어찌 고맙다,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어찌 많이 고맙다, 매우 많이 고맙다. 됐습니까? 오케이. 부사가 하는 일,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문장 속에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된다. 됐습니까? 자, 이외에 내가 설명 안 한 건 뭐가 있냐면은 5번 뭐 쓸 필요는 없고요. 뭐가 있냐?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아, 전치사도 좀 쓰자. 전치사도 뭐 많이 설명할 기회는 없었으니까. 전치사를 그동안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앞에 놓는 말이다.
무슨 시에 앞에 놓는다 그랬어요? 할까지 In the room 이렇게 쓰이죠? 그쵸? 네 무슨 시 앞에 쓰인다? 이름 시 앞에 쓰이죠? 명사 앞에 사용되죠? 무슨 하다 시야? 뭐 in 고냐? 아니요 뭐 알고 있는 전치사 배틀 한번 붙어볼까? 이는 내가 벌써 얘기했고 어 먼저 할수록 유리 어 또 인 말고 전치사 뭐가 있어? 인 있고 또 뒤가? 그렇지 온 어 그럼 또 뭐? 뭐라고? 오케이 또 어? Because가 전치사라고? Because 한번 사용해볼까? 영어하기 때문이죠 접속사 아닌가? 아 접속사 오케이 Because 뒤엔 뭐가 와야 돼? 누가다가 와야 되네요 네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스스로 바꿔주네요 무슨 전치사엔 접속사지 어 또 아이고 또 뭐 투도 전치사인가요? 그렇죠 투 뒤에 무슨 시 왔을 땐 투 뒤에 이름 시? 이름 시 왔을 땐 전치사 투스코 어? 오 오 어 또 어? 그렇지 at 그렇죠 다시 돌아갔다 저 on 했으면 이거 할 때도 됐는데 under the room, under the desk 그쵸? in front of the desk behind the desk after school 오 beside the desk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하여 About me, 내 주변에 Around me 그 도로 건너편에 Across the street 이런 애들 Across 이런 애들 Around, about, beside 얘들이 앞제비씨였다 After school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쵸? In front of the store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네. At 7 At 7 언제? When? 네. 그렇죠 What time? 그렇지 됐습니까? 자 이런 애들이 앞제비씨 전치사연 뭐 다 쓸 필요 없어요 자꾸 보여줄 테니까 됐습니까? 이런 애들이 전치사 앞제비씨 명사 앞에 쓰는 애인데 얘들이 하는 일 두 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얘들이 하는 일 첫 번째 얘 끊을게 해보자 누가다? I'm Matt 오케이 이거 무슨 어죠? 목적어죠? 네 그니까 그녀이다 이러고 있습니까? 그녀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전치사 붙였네요 그렇죠 원래는 무엇 학교였는데 after 붙이는 바람에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되고 있어? when에 대한 대답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일 첫 번째는 명사를 부사로 바꿔줘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뭐로 바꿔버린다?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줍니다 지금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where에 대한 대답 뭐 in front of the school 하면 학교 앞에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by bus가 뭐였더라? 버스 타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 어떻게 줘? by가 전치사죠 by는 빠트렸네 어쨌든 됐습니까? for you I bought this for you 나 이걸 널 위해 샀어 이랬지? for you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y? Why? You는 후지 For
for you는 왜 샀는데 널 위해 샀다고요. 됐습니까? 전치사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명사를 부사, 어찌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일 많이 봤을 거야. 자, 선생님 지금 일부러 틀린 문장 적고 있거든요. The boys in the room is my friends. 틀렸잖아, 그치? 이런 말이 어딨어, 그치? 어디가 틀렸어? 그렇죠. 당연히 얘가 are 돼야 되겠고, 얘 끊어있기 표시하라 그러면 내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The boys 하고 저기 무슨 in the room are my friends. 이 문장의 뜻은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애들은 내 친구들이다.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my friends죠. 네. 그렇습니까? The room is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러면 안 돼. 그 방이 내 친구야? 아니요. 그렇죠. 꾸며주는 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전치사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인데 전치사는 명사 앞에 사용해서 명사를 뭐로 바꿔준다? 명사. 어떤 시 형용사로 바꿔주기도 한다. 됐습니까? 네. 전치사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명사를 부사로 바꿔준다. 두 번째 역할은 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준다. 그리고 전치사는 우리말에 없어요. 없잖아. 그쵸? 우리말에 대신에 조사가 있죠. 책상 은 이러면 주어가 됐네. 책상 밑에 하면 어디에가 됐네. 그치? 우리말은 조사가 있고요. 우린 뒤에다 붙이고요. 그렇잖아. 책상 을 목적어가 됐네. 우린 뒤에다 붙이네. 얘들은 어디다 붙여? 앞에다 붙이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오케이. 후가 있죠? 그쵸? 후 하면서 이제 뭐도 할 거냐 하면요, 여기에 whom도 있고 뭐도 있다, whose도 있다 라는 얘기도 하겠죠. 그쵸? who의 뜻은 누가도 되고요, 누구를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 말을 방금 전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문법적인 용어를 섞어서 하면 who는 who에 대한 대답이 주어일 수도 있고 무슨 어일 수도 있다? 목적어일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m은 무슨 뜻이다? 누구를 이란 뜻이고 whom에 대한 대답은 항상 목적어다. 그럼 whose는 무슨 뜻? whose입니다. 그렇죠. 얘의 뜻은 누구의고요. 얘에 대한 대답은 항상 무슨 격이다? 소유격이다. 누구일까? 소유격 뒤에다 항상 뭐가 붙어 있었더라? 명사. His car. 응. 명사. 그러니까 얘 뒤에도 항상 명사가 붙어 있을 예정입니다. Whose book is thi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대답은 항상 얘에 대한 대답은 항상 명사다. 근데 그게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됐습니까? 자, 그리고 what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what의 뜻은 무엇이란 뜻도 있고 무슨 또는 어떤 이란 뜻도 있어요. 와시 무엇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문법적 용어는 의문 대 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와시 무엇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항상 대답은 무슨 시가 될 예정이니까 대답이 명사일 예정이니까. What is this? What is this? It's a pen. It's a ballpoint pen. 됐습니까? 그런데 what의 뜻이 무슨 어떤 이란 뜻일 때 무슨 색? 무슨
무슨 어떤 무슨 빨간색. 색? What color? 아, what color? 그렇죠. 몇 시? What time? What time? 무슨 책? What book? 어? Color? Book? 둘 다 무슨 시지? 이름 시. 이름 시네? What이 이렇게 뒤에 What color? What book? 이렇게 뭔가 명사가 붙어있을 때의 정식 명시 아까 전에 의문 대명사였으면 What color? What food일 때 What의 정식 명칭은 뭘 것 같아? 의문? 그렇지 형용사죠 형용사 뒤에 뭘 잘 붙여갖고 다녀? 명사를 맨날 붙여다니죠 What col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치는 알텐데? 위치는 뜻이 어느 것 이란 뜻도 있고 어느 라는 뜻도 있어 이 뭔 소리야 선택하라는 거 할 때 쓰는 거야 선택 어느 거 고를래? A냐 B냐 A or B 어느 것 이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 정식 명칭은 뭘 것 같아요? 것 붙었네 것 의문 대명사겠죠 Which do you like better? Chocolate or vanilla? Which do you like better? 어느 것을 do you like better? 너는 더 좋아하니? 초콜릿이니? 바닐라니?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어느 음식? 그건 무슨 음식이고요? 어느 음식? Which food? 어느 색깔? Which color? 그쵸? 어느 동물? Which animal? 이럴 때 정식 명칭은 뭐? 의문?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Pizza or hamburg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뭐일 수 있는 애들 대답이 명사일 수 있는 애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한번 볼까? When, where, how, Why? 응? 얘들은 모일 예정이다. 얘들에 대한 대답은 부사겠죠. When은 쓰지 두 가지. When네요. 근데 how는 조심해야죠. 어찌 어떤? 그렇죠. How는 1번 어떤, 2번 어찌, 어떻게. 이 뜻일 때는 부사가 맞아. 근데 how are you? I'm fine. 일 때는 정식 명칭. How가 How are you? 일 때의 정식 명칭은 뭘 것 같아요? 의문 형용사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When, Where 그 다음에 어찌 어떻게의 How, Why는 그러면 얘들은 정식 명칭이 뭐겠다 의문 부사다 When, Where, How, Why 얘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부터 달리겠나? 문제 풀이한다고 또 바쁘겠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동원이는 그거 보내주고.